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저 그 계약법을 한번 보는데, 그지? 계약법 보는데 책으로는 그뭐 470페이지인데 몇 페이지? 470. 저 뒤에 그지? 470인데 자, 계약법 요 칠판 한번 보는데. 470페이지, 그지? 계약법. 자, 그럼 일단, 여기서 계약법에서는 뭘 보냐 하면은, 책 순서. 뭐? 책 순서. 그러면 이제, 요 계약법에는 안에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고, 그지? 책 순서인데,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외워진다. 자, 제일 앞에 계약의 의의. 당연히 뭐책 나오면 책 이게 원래 책이 진행되는 순서다. 뭐의 계약의 계약이 뭐냐, 그지? 계약은 뭐냐 하면은 두 개의 의사 표시, 오케이. 금방 뭐래노? 표시가 오케이 하는 거. 두 사람이 계약은 항상 몇 사람이 있어야 된다? 두 사람. 오케이. 끝. 그게 계약이. 그게 항상 제목이 중요하거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이제 서로 대립. 되는 의사 합치.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 무슨 합치? 의사 합치. 그지? 요렇게 하면 계약은 어떻게 한다? 성립한다. 그지? 뭐 그런 거고. 두 번째, 계약의 종류. 계약의 의의는 시험 문제 잘안 나온다. 계약의 의의는, 뭐, 요 계약의 의의하고, 그 다음 뭘 가지고 냈냐면 약관이라는 걸 가지고 낸다. 이게? 무슨 관? 약관. 그건 다음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에 의해서는 시험 문제 잘안 낸다. 그 다음 무슨 종류? 계약의 종류.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핀다, 이게. 왜냐면 계약법을 공부하는데 계약의 종류를 몰라서는 안 되거든. 이제 또 계약의 종류에는 용어가 또 약간 기본적인 여러분이 한 번도 뜻도 보도 못한 용어들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나오겠노? 계약의 성립. 계약의 무슨 입? 성립. 그지? 계약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느냐 하면 아까 의사합치 하면 성립한다. 예? 무슨 합치? 의사합치. 그지? 무슨 합치? 의사합치인데 여러분 가면 여기에 계약의 성립은 무슨 합치와 의사합치와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이 어떻게 한다? 성립. 그러면 계약이 성립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고? 그렇지. 불합의. 계약의 성립. 요거는 뭐의 성립?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건 무슨 합의? 불합의. 그지? 불합의. 그 다음에 이제 요 계약 성립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 총칙 처음에 할때 원시적 불능 무효. 무슨 적 불능? 원시적 불능 무효인데,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게 있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매매 계약하기 전에 이미 집이 불나버렸다. 근데 뭐가 있는 것처럼? 집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럴 때 상대방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이익,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걸 뭐라 그런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무슨 체결상의 과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지? 무슨 적불능? 그렇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다. 예?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데, 요건 특이한 손해배상이다. 이랬더니, 다른 것은 전부 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요 사람이 받았을 이익만큼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이행이익인데, 요것만 무슨 이익이냐면은 신뢰이익이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요 계약 성립에서는 몇 개? 성립, 불성립. 다시 뭐, 성립, 불성립, 계약 체결상의 과실. 제목을 해온다.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외워진다. 오늘 안 외워도 언제까지? 10월 1일까지 계속 반복하거든. 계약법 할 때마다. 다시 의 종류 성립. 성립인데 뭐 성립, 불성립,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계약의 효력. 그치? 우리 책 순서다. 계약의 효력인데 시험은 그러면 결국 여기보다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 여기 계약법 몇개 나오냐면은 몇 개? 10개. 몇 개? 10개인데,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약의 효력은 몇 개가 있냐면은 3개. 뭐,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그 다음 무슨 부담? 위험 부담.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요 세 개. 여기서 몇 개 나오냐면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나온다. 요 뒤에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해제 해지. 해지의 해지. 여기서 몇 개 나오냐면 두 개. 그럼 벌써 여기서 몇 개 나오노? 열 개 중에 절반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총칙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노? 의사표시와 대리가 중요한. 그 두 개 볼건 지고 있으면 몇 개? 여섯 개 정도 맞출 수 있다 했잖아요. 우리 103, 104, 의사표시, 대리 요 여섯 개만 볼건 지고 있으면 몇 개는 맞출 수 있다?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맞출 수 있다. 열 개는 오네. 총칙 열 개 중에. 여기도 마찬가지. 딱 제일 중요한 거 어느 거? 일단은 그러면 처음에 공부할 때 한 3, 4월 달에 만약에 공부할 때 요 두 개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는데 집에서 공부할 때는 요 두 개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벌써 몇 개? 계약법 절반 끝났었다고. 공부는 그래야 하는 거다. 막 해가지고 어디 한 개 그 이상한 거 몰라도 괜찮다. 앞에 거 몰라도 괜찮다. 근데 나중에 알아진다 안 알아진다? 그래. 막 이게 애달게 하지 말라고. 제일 중요한 건 애달게 막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왜 애달게 하느냐 하면은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을 비워야 공부가 된다. 공부 어떻게 공부는 또 다르게 생각하면 또 닦는 거하고 똑같아. 아이도 마찬가지. 아이 가지고 아이 중에 공부 잘하는 놈도 있고 공부 잘하는 놈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공부 잘한대. 이게 공부하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부터 딱 다르다고. 그놈은 뭐 시키면 되고 공부 때려 주기도 안 하는 놈이 있거든. 그는 그냥 막 그냥 사회가 요구하니까 대충 어떻게 학교 보내고 이 아들 이 아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건가 그거 고민하는 게 부모 책무다. 공부 못하는 놈을 때려갖고 공부 안 된다.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한다? 뛰어내린다 그거. 공부 계속 해라 하면은 지가 못하는데 자꾸 해라니까. 그럴 때는 부모가 마음을 비우면 자식은 올바르게 큰다. 마찬가지로 요거 어? 다 하면 나머지 알아진다. 그 다음에 뭐냐면 여섯 번째 뭐가 있다? 매매. 무슨 매? 매매. 매매는 뭐고? 계약. 물건 사고 파는 거 이러면 안 된대 등에. 에? 매매 무슨 약? 계약. 매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무슨 차? 임대차. 여기에서 몇 개 나오냐면은 세 개 나온다. 그럼 몇 개고? 여덟 개. 계약법은 요렇게. 그럼 여기 몇 개 나온단 말이고? 두 개 아니면 많이 나오면 몇 개? 세 개. 근데 이제 여기는 또 뭐 하는데 필요하냐면은 요거 하기 위한 베이스거든. 그럼 11월 달에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피는 거지. 요거 안 살핀다고. 요거는 왜? 나중에 지겹도록 하거든. 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응?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 이렇게 있다고. 그럼 자, 의, 자, 기억한다. 의 종류 성립. 다시 뭐? 의 종류 성립. 다시, 의 종류 성립. 다시, 의 종류 성립. 성립은 몇 개 있노? 세 개. 뭐, 성립, 불성립,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지? 공부는 요렇게 하는 거다. 공부, 내용을 알려고 하지 말고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게? 다시 뭐, 의 종류 성립. 성립 몇 개? 세 개. 무슨 성립? 성립, 불성립,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지?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 몇 개? 성립 3개, 효력 3개, 성립 3개, 효력 3개, 성립 3개, 효력 3개, 성립 3개, 효력 3개, 효력 몇 개? 3개.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해지, 매매, 임대차. 일단은 처음에 계약법 들어가기 전에 제목부터 머릿속에 확 넣어야 된다. 다시 의, 종류, 성립 몇 개? 3개. 몇 개? 3개. 뭐? 성립, 불성립,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 다음, 효력 몇 개? 세 개. 성립 세 개, 효력 세 개. 해지, 해지, 매매 임대차. 벌써 끝났다. 집에 갑니다. 아, 원래 이게 공부 이렇게 하는 거다. 막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 의, 이런 거, 약관 이런 거는 다음에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오늘은 하는 게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지? 계약의 무슨요?
종류부터 하는데, 계약의 종류, 그지? 나중에 필기하고 싶으면 한번 찍어라. 오늘 안 찍을게, 그지? 안 찍어. 뭐의 종류? 계약의 종류. 계약의 종류에는 두 가지, 여러 개, 여러분, 종류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다. 항상 다른 데서도 뭐 종류가 하면은 막 있다. 그럼 뭐가 중요하노? 기준. 기준이 뭐냐면은, 자, 기준은, 자, 그럼 전형계약과, 무슨 계약과?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아, 오늘 수업 받는 태도가 너무 좋다. 와. 선생님 시키는데 잘하고 있으니까. 뭐의 종류? 계약의 종류. 무슨 계약과?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이렇게. 그러면 항상 뭐가 있다? 두개 나오면은 기준. 민법 계약편에 규정 여부. 민법 계약편에 규정이 있으면 무슨 계약? 전형계약. 민법 계약편에 규정이 없으면 뭐? 비전형. 오케이. 쉽잖아요. 강의 들으면 쉽다. 들을 때만 알면 된다. 요 나가서 잊어버려도 괜찮다. 그러면 자, 전형계약은 민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슬유 이름명. 그래서 유명 계약이다. 이렇게 한다. 요는 민법에 이름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명 계약이다. 이렇게 또 표현한다. 이름명. 그러면 민법에 있는 거몇개 있냐면 15개. 몇 개? 15개. 여러분 첫 시간에도 잠깐 했는데, 그지? 몇 개? 15개인데, 요거 매정교, 사소임, 현화고도, 조위임종 하고 유행계약. 요 유행계약은 여러분 옛날에는 이게 없었다. 옛날에 80년대 이렇게 1980년대, 90년대 없었는데 요거는 2000년대 와갖고 요 민법 개정하면서 추가인 거다. 무슨 계약? 예행계약. 해서 몇 개? 15개. 그럼 자, 매매. 매매는 저번에 했죠. 매매는 물건 사고 파는 거, 물건 주고 받는 게 아니고 무슨 계약? 계약. 여기에 전부 다 들어있으면 무슨 계약? 계약. 계약하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은 매매는 물건 주고 재산권 이전하고 돈 받는 게 매매다 하면 OX, X. 항상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약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끝에 규칙이. 시험은 느낌 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풀면 안 되고 규칙. 끝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 약정. 임대차도 무슨 정? 약정. 그치? 정요, 교환 이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끝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약정. 그치? 그 다음에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그 다음에 현상광고, 화해, 고용, 도급, 조합, 위임, 임치, 종신전기금. 요런 게 있다, 이게.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예행계약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어느 거? 매매와 임대차와 뭐, 교환. 요세 개. 다시 뭐? 매매, 교환, 임대차. 여러분 임대차는 뭐 하는 거냐 하면 뭐 하는 거고? 계약해야지, 무조건. 무슨 약? 계약. 그럼 임대인은 내 물건 쓰게 하고, 임차인은 사용하면서 뭐를 준다? 차임을 지급하기로 무슨 정? 약정. 그럼 차임 안 주고 무상으로 쓰면은 이건 사용대.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똑같다. 차임을 주면은 무슨 차? 임대차. 그걸 이건 유상. 무상이면 무슨 대차? 사용대차. 친구 사업 망했다, 쫄딱 망했다. 야, 우리 집 방 거기 비어 있는데 두 칸. 너가 와서 임대차에서 사용해라. 말 맞다, 틀리다? 틀리다. 공짜로 하는 경우는 임대차가 아니라 무슨 대차? 사용대차. 그치, 그런 거 가지고 된다. 요거는 무슨 시? 반드시 무상. 요거는 빨리. 반드시 유상.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차임이 있어야 된다. 차임이 없는 임대차는 있을 수 없다. 차임이 없으면 임대차가 아니라 무슨 대차? 사용대차. 오케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형계약이고,
그 외에 무조건 계약은 비전형 계약이 돼. 무수히 많다. 비전형 계약은. 무슨 계약은? 비전형 계약은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뭐 보험 계약 이런 것도 비전형 계약이다. 무슨 계약? 보험 계약도 비전형 계약이다. 왜? 여기 15개 안 들어 있으니까. 무슨 계약? 보험 계약. 그다음에 뭐 보증 계약 이런 것도 전부 다 비전형 계약이다. 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다. 리스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뭐 팩토링 금융 계약 많거든. 그런 건 무조건 무슨 계약? 비전형 계약. 그치? 비전형 계약인데,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그요 비전형 계약으로서 시험은 어쨌든 뭐요 15개에 안 들어 있으면 무슨 계약? 15개에 안 들어 있으면 전부 다 무슨 계약이다? 비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하자,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뭘 가지고 나있냐면은 유상 계약과 무상 계약인데, 요 15개를 가지고, 요 15개 안에 유상과 무상이 있는데, 그럼 대부분은 뭐, 아까 뭐, 임대차는 뭘 주고, 차임, 매매는 뭐, 대금, 재산권 이전 받는데 대신 대금, 교환은 대금 대신에 다른 물건, 이전하기로 무슨 정? 약정. 그럼 대부분은 유상이지, 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뭘 가지고,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 뭘 가지고 내겠네? 유상 가지고 내겠나? 무상 가지고 내겠습니다. 무상을 가지고 내는 거지. 그럼 무상 계약은 어떤 게 있냐? 자, 근데 이제, 그럼 유상과 무상은 왜 이렇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구별을 이유. 구별 이유는 유상이면, 무슨 상이면? 유상이면은, 여러분,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유상이면, 매매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규정? 매매. 그러면 유상에서 가장 전형적인 계약은 매매라는 말이지. 그지? 그러면 매매 규정을 적용하는데, 무조건 매매 규정을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 계약금과, 무슨 금과? 계약금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요 규정을 적용한다고. 어디에서? 유상일 때. 그럼 무상에서는 거꾸로 잘 나온다. 항상 거꾸로가 잘 나온다. 무슨 거로? 무상에서는 무슨 거 없고, 계약금 없고,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시험 문제라고. 무슨 상에서는? 무상에서는 무슨 거 없고, 계약금 없고, 매도인은 무슨 책임 없다? 담보 책임 없다. 그치? 자, 아까 뭐 이제 무상 계약은 어떤 게 있냐면은, 아까 좀 정여. 무상으로 재산권 이전하는 거 정여하고, 그 다음에 무슨 대차? 사용대차. 요두 개, 특히 요 사용대차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요두 개는 절대로 무상이다. 무슨 대로? 절대로 무상이고, 절대로 유상으로 될수 없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 이제 우리 또 유상, 무상 두 개 다 될수 있는 게 있거든. 무슨 상? 유상, 무상 다될수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게 원칙이겠노? 만약에 두개다 되면. 무상이 원칙이다. 앞으로 유상, 무상 다 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가 원칙? 무상이 원칙이다. 없을무.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대로 하면 시험 떨어진다고. 뭐 옛날에 내가 뭐 좀 뭐 은행에 대출 받고 은행에 뭐 종사 그런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 잘못하면 과락 맞는다고. 어떤 사람은 맨날 뭐 자기가 막 했다고 자기 아는 거 가지고 밀어붙여. 그 사람은 왜 문제를 그렇게 풀었냐면은 아까 자기가 아는 거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푸는 거야. 자기 아는 지식은 시험하고 관계없다고. 학개론 80몇 점 받았는데 민법 어떻게 가락 맞았다. 어머, 요. 자, 요두 개는 절대로 무상이고. 그 다음에, 소비대차, 위임, 사무 맡기는 거, 물건 맡기는 거, 이건 뭐? 임치. 소비대차, 위임, 임치. 요두 개는 원칙은 무상이다.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소비대차, 위임, 임치 하면 무슨 상? 무상. 근데
예외적으로 뭐로? 유상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럼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상계약 찾아라 하면 뭐 정여, 소비,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임치 이거 말고 또 있는데 주로 요 다섯 개에서 나온다. 그럼 무상계약 하면 요 다섯 개 중에 찾아야 된다. 근데 요 세 개는 무상이지만 뭐로도 할 수 있다? 유상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게 사용료, 보수, 보관료 이런 게 있으면 무슨 상? 유상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상계약 찾아라 하면 몇 개 중에 찾아야 된다? 다섯 개. 그죠? 이 말고 또 있는데 이제 요 다섯 개만 하면 된다. 그럼 특히 이제 요 세 개는 무상일 때는 무슨 거 먹고 계약금 없고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라는 게 없다. 무슨 상에서는 무상. 그러면 계약금 담보 책임은 무슨 상일 때? 유상일 때. 요 두 개는 절대로 무상. 그래서 이게 잘 안 나오고 요 두 개만 내오면 된다. 무상은 무조건 무상은 뭐 정여와 사용대차.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선생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책에 있다. 어디 있냐면은 어디 있냐면은 476페이지 있지, 그지? 476페이지 있잖아요. 1번 무슨 계약과 전형 계약과 비전형 계약, 2번 뭐 쌍무 계약과 편무 계약, 3번 유상과 무상. 그치?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선생하고 책하고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선생 것 여러분 따르면 유상 무상하고 그다음 뭐 쌍무 편무인데, 이 쌍무 편무는 뭐냐면은 자, 매매를 가지고 하는데 매도인 매수인, 그치? 그러면 매도인은 뭐 주고? 물건 주고. 매수인은 뭘 주노? 대금. 그지? 매도인은 가면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 매도인은 물건을 이행해야 할 무슨 자? 채무자. 요거는 물건을 이전받을 무슨 자? 채권자. 이래 되잖아. 그지? 그럼 반대로 요 대금을 지불해야 될 무슨 자? 채무자. 요거는 이전받을 무슨 자? 채권자. 이렇게 되잖아요. 채무 채권인데 반대로 여기는 뭐 채무 채권 이렇게 반대되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쌍무 계약이다. 이렇게 한다. 예? 가고 정여는 주는 사람을 무슨 자? 정여자. 받는 사람을 뭐 수정자.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는 재산권 이전해야 될 무슨 자? 채무자. 요거는 이전 받을 뭐 채권자. 요 한 개만 되고 이런 걸 편무 계약이란다. 예? 요걸 쌍무. 요걸 요걸 편무. 이렇게 하거든. 그럼 자, 여기서 이제 그 뭐가 중요하냐면 쌍무를 가지고 내는데 편무 가지고는 잘 안 내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이제 채무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금방 뭐랬노? 누가 채무자고? 누가 채무자냐고. 물건을 그럼 빨리 기준을 정해야지, 빨리.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 매도인이 채무자고 돈을 기준으로 하면 누가 채무자고? 매수인이 채무자잖아. 무조건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채무자다 하면 누구를 가리킨다? 빨리 매도인을 가리킨다고. 뭐가 기준? 물건. 쌍무에서는 뭐가 기준? 물건. 그게 중요하지. 그게 이제 기본이다. 자, 근데 이제 쌍무에서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쌍무면은 쌍무에서는 가면 매도인은 뭐 주고 물건 주고 여기는 대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 약정하고 난 뒤에 의무가 있잖아. 그지? 자, 가면 물건 주고 돈 주고 무슨 치기? 박치기. 이걸 동시행이라는 말 쓴다. 무슨 이행? 동시행. 제일 좋은 게 원칙은 항상 원칙이 중요하다. 아까 했죠? 쌍무에서는 채무자 하면 뭐가 기준? 물건. 그지? 그 다음에 또 원칙은 뭐가 원칙이다? 박치기가 원칙. 무슨 이행? 동시행. 너가 이행하면은 나도 무슨 시에? 동시. 그럼 동시행 항변, 그걸 이제 무슨 이행하자? 동시행하자. 이렇게 하는데 동시행하자도 동시에 박치기. 그거 안 나온다. 무슨 구로? 거꾸로. 그럼 그 동시하자 하는 말은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노? 너가 이행 안 하면 나도 이행할 수 없다.
있다. 그게 동시행이다. 그럼 동시행 항변권은 그냥 말 그대로 하면 무슨 시하자? 동시하자인데 시험은 동시하자. 그게 동시행 항변권 이렇게 딱 하면은 그럼 만약에 이게 학교다고 동시행 항변권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해라 하면은 선생님 동시에 하자고 하는 게 동시행.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제가 대학 교수 같으면 D나 C 준다. 그럼 동시행은 동시하자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너가 뭐 안 하면은 거꾸로 너가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나도 이행할 수 없다 하는 게 그게 동시행 항변권이다. 동시행은 말은 무슨 시에 하자 동시에 하자 하고 주장하는 것을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시험은 거꾸로를 가려낸다. 동시에 하자는 다른 말로 너가 뭐 안 하면은 너가 뭐 물건 안 주면은 나도 뭐 돈 줄 수 없다. 그게 무슨 항변권? 동시에. 그래서 이 쌍무 편무에서는 쌍무에서는 구별의 실익은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 요거 유상이면은 계약금 담보 책임. 요거는 뭐 구별의 실익은 쌍무에서는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과 무슨 이행 항변권과 동시행 항변권과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위험부담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매도인이 어디에 인천에 있는 매도인이 부산에 있는 매수인에게 배를 만들어서 인도하기로 했다고. 그럼 인천에서 띄웠다 안 띄웠다? 띄웠다. 근데 어디에 가다가 목포에서 뭐를 만나가지고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폭삭 가라앉았다고. 예? 약속 지키려고 이행했다 안 했다? 했다. 27일까지 이행하기로 해가지고 25일 날 띄웠다고. 26일 날 목포 와서 폭삭 가라앉았다고. 아니 27일 배가 안 오더라. 약속 위반을 가지고 채무불이행을 가지고 하니까 요거는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됐다는 걸 뭐 하면은 입증하면은 자기는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고 요 채권자 매수인도 잘못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럼 계약금 중도금 준 거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게 위험부담이라. 뭐만 없어졌노? 배는 누꺼? 채권자 채무자 빨리 배는 누꺼? 배는 누꺼? 빨리 대답해라. 금방 가르쳤는데 채무자 매도인 매수인 이러면 이제 개판대 본다. 거기서는 그게 빨리 확 돌아가야 된다. 배는 누꺼?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 그래서 위험부담은 원칙 채무자주의. 그래서 목포 폭삭. 그래서 위험부담은 위험은 손해를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지. 위험부담 원칙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이렇게 놓는다. 목포 무슨 방의 귀책 사유 없이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하면 아무 일이 없었던.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포? 목포 무슨 삭? 폭삭.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그럼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 그래서 원칙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는 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게 중요하다고. 한 개 나온다면 그 파트에서 일단 나온다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다. 한 개. 아까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은 가장 뜻은 아까 뭐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한다. 상대방이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일방이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거꾸로 원래는 무슨 시에 하자인데 동시에 하자인데 그렇게 나오면 아까 C나 D 학점 동시행 항변권은 뭐 하는 거 너가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나도 이행할 수 없다 이행을 무슨 절 거절 하는 게 동시행 항변권이다. 정당하게 그러면 이행을 거절하면서 이행 안 하고 버티고 있어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그렇지. 무슨 항변권이 있는 상태에서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뭐 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이게 동시행 항변권은 일방이 자기 채무 정당하게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할 수 있는 거. 이걸 무슨 항변권? 동시행. 위험부담은 채무자가 뭐 지지 않는 거? 책임지지 않. 아까 이행했는데 폭삭 가라앉아도 약속 못 지켰잖아요. 어쨌든
매수인 입장에서는 지금 매도인이 약속 못 지켰잖아요. 해도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여기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이 아무 일이 없었던 건 뭐만 없어졌다. 배는 누구? 채무자.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 오케이. 그렇게 한다고. 뜻만 이야기한 거 이게. 그러면 자 다시 쌍무일 때는 이런 무슨 이행? 동시행과 위험부담 나타나지만 아까 뭐 편무일 때는 무슨 이행? 동시행 위험부담 나타나지 않는다. 오케이. 끝. 그거가 핵심이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주로 여기서는 이제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시험은 쌍무면 반드시 유상. 요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 책에는 없어도 쌍무는 반드시 무슨 상? 유상. 유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쌍무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 때문에냐면은 현상 광고라는 계약, 요 때문에. 무슨 광고? 현상 광고. 요 있잖아요. 그지? 요 현상 광고는 유상이면서 뭐 편무. 무슨 상? 유상이면. 그래서 쌍무면 반드시 무슨 상? 유상. 유상은 반드시 쌍무. OX. X. 그지? 그거. 그래서 여기는 거꾸로 무상이면 뭐 편무 학교 다닐 때 있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거 화면은 거의 너무 틀리잖아요. 와 틀리냐면은 뭐가 없어서 기준 그걸 그냥 해가지고 그는 꼭 근데 이제 선생님 방법 가르쳐 준다. 요 무상이면은 뭐 편무 편무라고 해서 무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광고 때문에 그렇다? 현상 광고.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거 쌍유 오늘 제일 중요한 거다. 무슨 유? 쌍유 무편. 자, 그러면 이제 가르쳐 준다. 요 다음에 문제 풀이 할 때는 요게 중요하거든. 요거는 적어야지. 다른 거 아니고 요거 한 개만 외워도 된다 오늘. 무슨 유? 선생님 많이 적는 거는 필기하지 말고 적게 적는 거 딱 핵심 이런 거 필기하는 연습부터 해야 돼. 여러분은 공책 노트 정리하는 연습부터 해야 된다. 다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유 쌍유무편 이렇게 하고 그러면 무조건 앞에 주어 쌍무가 와야 된다. 모든 쌍무는 다시 뭐 모든 쌍무는 유상이다 하면 뭐 오 되겠습니까? 앞에 무조건 쌍무가 오면 뭐든이 붙든 뭐가 붙든 안 붙든 뒤에 일단 글자 배치가 앞에 뭐가 오고 쌍무가 오고 뒤에 뭐 무상이 오면은 뭐 오. 자, 모든 쌍무는 유상 오. 쌍무는 항상 유상. 봐봐 또 오. 무조건 앞에 쌍무가 왔잖아요. 막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되고 선생님 가르쳐 학원에 와서 배울 때는 선생님이 이제 쌍유 무편 내웠으면 끝나는 거지. 모든 쌍무는 유상. 오. 쌍무는 항상 유상. 오. 그렇지. 앞에 쌍무가 오고 뒤에 유상 오면은 무조건 오. 그 다음에 모든 유상은 쌍무다. X 앞에 유상이 오면 안 된다고. 글자 배치가. 이다가 와, 끝에 스스로 이다가 왔을 때. 아니다 하면 또 그것도 있다. 그것도. 밑에도 마찬가지다. 모든 무상은 뭐 편무 오. 무상은 항상 편무. 그렇지. 무조건 잘 몰라도. 그래서 요 외우는 거다. 외울 때는 앞에 배치가 뭐가 와야 되고 와야 뒤에는 뭐 유상 앞에는 뭐 무상 요는 편무 이렇게 온다. 그걸 쌍유무편. 다시 모든 쌍무는 유상 오. 쌍무는 항상 유상. 그렇지. 무조건 막 쌍이 오든 이상 모든 항상 이렇게 오면 그것만 글자 배치만 조심하면 된다. 근데 앞에 뭐 유상이 온다. 유상은 항상 쌍무. 그렇지. 잘하네. 모든 유상은 쌍무다. X 앞에 유상이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요거 딱 외우는 거지. 무슨 유? 쌍유무편. 요거 또 있다. 근데 또 있는데 이거는. 오늘 수업 자세가 좋다. 좀 약간 이게 흔들릴 것 같아도 일단은 해놓는다. 다시 유상무상에서는 뭐 유상일 때는 무슨 금 계약금 담보 책임. 다음에 가서는 이거 안 한다.
그 다음에 쌍무 편무에서 쌍무는 무슨 이행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자, 동시행은 아까 어떻게 하는 거? 이행을 무순절, 거절 할 수 있는 권리. 일방이. 이제 그럼 거기다가 말 붙여라. 여러분이 무슨 방이? 일방이 이행을 무순절, 거절하고 이행 안 하고 버티고 있어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그럼 날짜가 지나가도 무슨 방이 이행하지 않은 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한, 자기 이행을 무순절하고 있어도, 거절하고 있어도, 이행 안 하고 이행기가 경과되어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이걸 무슨 항변권? 동시. 위험부담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목포에서 무슨 사? 복사.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상대방도 잘못이 없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면은 뭐가 없어졌다? 배, 물건, 물건 눕고 채무자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 중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요 두 개가 중요하다고. 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낙선계약과. 일단은 여러분들 한번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멘탈이 막 흔들릴 것 같아도 흔들리는 상태로 괜찮다.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중요한 거는. 근데 막 흔들리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선생님 미치겠어요 하면 미친다. 이게 막 멘탈이 흔들리면 아 내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왜냐면 멘탈이 흔들릴 때는 아 내가 지금 그릇이 이만한데 선생님이 자꾸 이만한 걸 가리키니까 이게 멘탈이 흔들리는 거지. 근데 이게 나중에 흔들리는 상태에서 이 그릇이 자꾸만 요만큼 늘어난다고. 들어가거든 나중에. 선생님이 들어갈 만큼 주지 안 들어갈 만큼 안 준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꾸만 흔들리는 걸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들으라고. 그냥 그 무슨 계약? 낙선계약. 지금 용어 알았잖아요. 뭐 유상, 무상, 상무, 편무. 처음 듣는 거는 뭐 상무, 편무, 그지? 자, 그다음 뭐 낙선계약과 요물계약인데, 무슨 물? 요물, 그지? 요물, 그지? 막 요물 같아 이러잖아요, 그지? 근데 진짜 현상 광고는 요거 잘 나온다.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자, 낙선계약은 그러면 뭘 낙선계약이라고 하냐면은, 아까 우리 일반 계약이다 하면 끝에 뭐 붙어야 된대노?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럼 대부분 요 계약 승립 시기, 요 계약 승립 시기가 언제냐? 요거는 약정함으로써 뭐 하는 거? 승립 하는 거. 이걸 낙선계약이란다. 이게 무슨 K? 오케이. 그 모든 계약은 거의 대부분, 아니 모든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계약은 무슨 K? 오케이. 뭐 함으로써 빨리 약정함으로써 승립한다. 이게 어? 그래서 무슨 K? 오케이 하면 바로 계약이 승립하는 그 낙선계약. 그러면 우리 요 15개도 전부 다 낙선계약이다. 무슨 계약? 15개 중에 낙선계약인데, 그 요거는 약정 해서 승립하지 않고 약정 플러스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뭐 하는 거? 승립하는 거. 이걸 뭐? 요물 계약이라니. 요거는 어떻게 함으로써 승립한다? 약정. 무슨 K? 오케이. 그럼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아까 몇 개 있노? 3개. 매매, 교환, 임대차는 전부 다 낙선 계약이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시험에는 나오면은 끝에 뭐 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승립한다. 이게 했네. 근데 요거는 약정 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승립하는 게 있대. 어떤 게 있냐면은, 됐습니까? 대표적으로 요물계약.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자, 여러분 반려견 잃어버렸다. 굉장히 가슴 아프잖아요. 그지? 우리 발발이 찾아오면 50만원 줍니다. 전봇대에 붙였다. 그럼 천일생이가 지나가다가 그걸 봤습니다. 무슨 K? 오케이. 해도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발발이를 뭐 해야? 찾아와야 승립. 예? 그래서 현상광고는 약정, 플러스, 그 광고에서 정하는 행위가 있어야 승립한다. 해야 승립한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계약금 계약. 역시 이것도 뭐를 지불해야? 계약금을 지불해야 승립한다. 이거는 계약금을
계약금을 뭐 해야 지급해야 승립한다. 예? 해야 승립한다. 예? 계약금. 계약금 얼마 합시다. 오케이 한다고 해서 계약금 승립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을 뭐 해야 지불해야 하는 거. 됐습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물 변제. 무슨 변제? 대물 변제. 돈 대신에 물건 줄게. 그래? 물건을 줘야 승립. 그 다음에 보증금 계약이 있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온다. 왜냐면 낙성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요 세 개는 꼭 기억한다. 이게 몇 개는? 세 개. 요거 잘 낸다. 요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죠? 여러분 책에 보면 계속적 계약과 무슨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근데 여러분 계속적 계약은 어떤 거냐면 위임, 임치 됐습니까? 뭐 고용, 뭐 이런 임대차, 뭐 사용대차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계약은 여러분 그럼 만약에 계속적 계약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2년 쓰다가 이사 나온다. 그럼 이때까지 2년 사용한 거는 그대로 유효무효. 유효. 그래서 계속적 계약은 주로 해지라는 단어를 쓴다. 이게 무슨지? 해지. 그럼 일시적 계약은 어떠냐면 매매, 정여, 교환 이런 게 있고 이런 것은 무슨지? 해제라는 단어를 쓴다. 무슨지? 해제하는 거 그런 거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그래서 요거는 장래에 향하여 이런 말 쓴다. 뭐 하여? 장래에 향하여 또는 비소급. 자 그러면 여러분 대리인으로 있다가 2년간 대리인으로 있다가 이번에 그만뒀다 위임계약 뭐 해지라는 말 쓰세요. 보관시키는 걸 임치라 하잖아요. 그제 맡기는 사람을 무슨 친? 임친.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을 뭐 수친 하잖아요. 그제 내가 한 10시간 보관시켰다 찾아가잖아요. 그럼 뭐 임치계약 뭐 해지 이렇게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요 또 있다. 요 계속적 계약은 원래 해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계속적 계약일지라도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만약 사용하다가 이사 나오는 거는 해지인데 무슨 차 계약? 임대차 계약 해지인데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고 근데 그 소유자가 자기가 이사 갈 집이 비워지지 않았다고 했고 안 비워주고 있다. 누가? 임대인이 소유자가 그럼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지. 그러면 이제 빨리 다른 집을 구해야지. 그럴 때는 무슨지 해제라고 한다. 이게. 그래서 계속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계속적 계약은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온다. 계속적 계약은 무슨지 해지라는 말을 쓰는데 계속적 계약일지라도 아직까지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 그걸 이행 착수 전에는 무슨 착수 전에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예? 이행 착수 전에는 무슨제 해제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럼 임대차 가지고 사용하다가 이사 나오는 거는 뭐 해지.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누가 안 비워줘 가지고 임대인이 안 비워줘 가지고 아예 못 들어갔잖아요. 중개사 사무실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누가 안 비워줘 가지고 임대인이 집을 안 비워줘가 임차인이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면 요거 잘 나온다. 가끔씩 무슨 착수 전에는 계속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뭐 이행 착수 전에는 무슨제 해제 꼭까지만 해요. 뭐 본 계약 예약 안 해도 좋다. 되겠습니까? 막 그런 거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 안 보냐면은 478페이지 안 보는데. 478페이지 찾았습니까? 몇 페이지? 계약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지? 1번은, 매매는 유상이지만 요물은 아니지. 요물 요 세 개 기억해야 된다. 아까 요물은, 아까 무슨 광고?
현상 광고 계약금 대물 변제, 그지? 그래서 1번은 매매는 유상이면서 낙승이지. 그지? 밑에 해설이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중개계약은 전형입니까? 비전형입니까? 비전형이지. 왜? 15개 안 들어있잖아요. 중개계약은 전형, 비전형, 비전형. 그냥 매정교 사소임 이거 아니잖아, 그지? 맞습니까? 예. 교환은 무상이면서 뭐 일시적 계약이지. 무슨적 계약? 일시적 계약, 그지? 정연은 편무면서 무상이지. 무편. 그지? 그럼 답은 결국 몇 번이네? 5번. 이렇게 간다고. 요렇게 나온다고. 근데 요거는 나중에 쉽다. 지금은 여러분이 막 이 멘탈이 흔들려도. 자, 다시 계약의 종류. 뭐, 전형, 비전형, 유상, 무상, 쌍무, 편무. 그 다음 뭐, 낙성, 요물. 그지? 그 다음에 뭐 계속적, 일시적.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여섯 번째 방식 여부에 따라서 요식, 불요식.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낙성에 대응하는 계약, 낙성에 대응하는 개념은 요물이다. 무슨 물? 요물. 식식, 다시 뭐 식식, 무슨 식? 식식.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는 걸 무슨 식? 요식. 그럼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건 뭐, 불요식인데, 우리 민법은 요식 한 개도 없다. 100% 무슨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되겠습니까? 매매도 꼭 뭐, 그 중개사 사무실에서 쓰는 매매 계약서를 써야 되는가? 노트 찢어갖고 계약해도 관계없다. 무슨 요식? 불요식. 요식 나오면 무조건 OX, X. 그치?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 가면 그 계약의 이제 승립으로 들어가는데, 그지? 뭐의 승립? 계약의 승립 들어가는데, 계약의 승립. 자, 가면 좋다. 여기서 계약의 승립은 아까 뭐 승립 번승 계약의 승립과 계약의 승립은 무슨 합치? 의사합치, 그지? 의사합치. 있고, 계약의 승립. 자, 요 작은 계약의 승립. 여러분, 계약의 승립에는 몇개 있냐면은 세 개가 있다. 계약의 승립과 계약의 무슨 승립, 불승립. 계약의 승립은 몇개 있다? 세 개, 세개 있다. 요거 자, 잘 봐라. 요런 게 중요하다 지금. 내용 알려고 하면 안 되고, 무슨 템이 중요하다, 지금? 시스템. 자, 계약의 종류에는 첫째, 전형, 비전형, 유상, 무상, 쌍무, 편무, 낙성, 요물,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그 다음 뭐, 요식, 불요식, 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처음에, 선생, 헷갈려요, 어려워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처음에 제목을 외워가지고, 뭐부터 짜야 된다, 빨리. 그렇지, 시스템. 일본 말로 하면 왔고. 상자. 그지? 저, 이거, 부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 옛날에는, 막, 그, 여러분, 자갈치 시장 이런 데 가면, 나무 상자 있잖아요. 그런 걸 전부 다 뭐라? 왔구라는 말 쓰고, 막, 그랬거든. 지금은 이제, 막,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안 좋으니까 그런 말 쓰면 안 되지만, 상자라는 말도 있고 있는데, 그지? 일단, 케이스, 케이스. 무슨 템? 시스템부터, 제목부터 항상. 오늘 계약법도 마찬가지예요. 의, 종류, 승립 몇 개? 세 개. 효력 몇 개? 세 개. 해지, 해지, 매매, 임대차. 그거부터 자꾸만 집에 가서 해야 된다. 그거부터. 그러니까 뭐, 요 작은 계약의 승립에도 세 개가 있는데, 무슨 합치? 의사합치. 의사합치는 다음에 할때뭐 하냐면, 청약과 승낙. 몇 개? 두 개. 요거 이제 요거. 그 다음에 요 기타 계약 승립. 무슨 계약 승립? 기타 계약 승립. 어떻게 있냐면은 교차 청약과 의사 실현한 계약 승립. 의사 실현한 계약 승립. 요 이때에. 요 민법은
급하게만 안 하면 재밌다. 막 급하게 여러분들 어떤 데 보면 너무 답답한 게 민법은 법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고 민법 공부했다 법 과목 3분의 1이 끝났다고 법대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막 무조건 달려가려고 한다. 자기가 공부하면 알아지는 걸로 안 그렇다. 시간이 흘러가야 된다. 뭐가 흘러가야? 시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노? 천천히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가면 알아진다. 민법은 한번 점수 올라갔다 떨어지는 경우 잘 없다. 근데 잘 안 올라간다. 못 올라가네. 올라가면 안 떨어지네. 그 민법 만약에 한번 60점, 70점 올라갔잖아요. 나중에 40점 이렇게 안 떨어진다고. 민법 60점, 70점 올라갔다 계속 60점, 70점이다. 근데 이제 그거 잘 안 된다고. 얼마나 내용이 많거든. 아까 이렇게 선생이 해준 거 외에 엄청나게 많은데 선생은 이제 시험에 관계되는 것만 해주잖아, 지금. 자, 그러면 계약서님 몇 개 있다? 빨리 세 개. 뭐. 의사합치, 교차청약, 의사실행한 계약서. 교차청약은 공교롭게도 금방 뭐랬노? 갑과 을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내용을 의사표시를 했다고. 여기는 예를 들면 컴퓨터가 있는데 100만 원에 뭐 하고 싶다? 팔고 싶다? 요거는 100만 원에 뭐 하고 싶다? 사고 싶다? 무슨 시에? 동시에 청약. 무슨 시에? 동시에 교차. 무슨 차? 교차. 그러면 교차 청약 딱 시험 문제 나오면은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동시에 교차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중요 안 하다. 교차가 중요 안 하고 그럼 교차 청약에서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뭐 동일한 내용을 무슨 차? 교차. 해야 계약서님 한다. 그러면 막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면 항상 시험에서는 여러분 시험 출제자의 특징이 뭐가 특징이냐면은 여러분 멘탈을 붕괴시키려고 하거나 막 교차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른 내용을 교차 청약했을 때 계약은 성립한다. OX, X. 무슨 내용? 그렇지. 요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 무슨 내용? 동일한 내용을 서로 교차. 동시에 했을 때 계약 어떻게 한다? 성립. 하고, 그러면 이제 언제 계약 성립하냐? 동일한 내용을 교차인데 언제 계약 성립하냐? 양청약 중에서 무슨 게 늦게 무슨 게 늦게 도달했을 때 다른 말로 무슨 두 모두 도달했을 때 그래서 교차청약은 딱 두 개만 기억한다 무슨 내용 동일한 내용 무슨 게 늦게 다른 말로 무슨 두 모두 도달했을 때 계약 성립한다 다시 그러면 여러분 계약의 성립에서는 주로 어느 거 이거 가지고 낸다 의사합치 어느 거? 청약과 승낙. 이 두 개를 집중적으로. 이 내용 많다. 여러분, 청약, 승낙 간단하게 한 게 아니고 내용 많다는 거지. 우리 책에. 한번 봐봐라.